제1호안건. 자, 아까 962표라고 했던 거 정정하겠습니다. 961로 정정하겠습니다. 제1호안건 변호택 조합 해임의 건, 변호택 조합장 해임의 건, 서면으로 찬성 961, 현장 찬성 아까 투표하신 거, 직접 투표하신 거 찬성 467, 반대 1, 합계가 찬성 1428, 반대 1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거로 총무이사 해임했던 서면으로 찬성 961표, 현장 참석 찬성 467, 반대 1, 소개 찬성 1428, 반대 1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 이길재 제3항권 이길재 의사 해임했던 서면으로 찬성 961표, 현장 참석 찬성 467, 반대 1, 소개 찬성이 1428, 반대 1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호안건 임원수 이사 해임의 건, 서면으로 찬성 448, 반대 513, 현장 참석에 찬성 5표, 반대 462표, 무효 1표, 소개 찬성이 453표, 반대가 975표, 무효가 1표입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호안건 김숙희 이사 해임의 건, 서면으로 찬성 961표, 현장 참석 찬성이 467, 반대가 1, 소개 찬성이 1428표, 반대가 1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호안건 이윤영 이사 해임의 건, 서면으로 찬성 961표, 현장 참석 찬성 467, 반대 1, 소개 찬성이 1428표, 반대 1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호안건 최금숙 이사 해임의 건, 서면으로 찬성 961표, 현장 참석 찬성 467, 반대 1, 소개가 찬성 1428표, 반대가 1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호안건 방기석 이사 해임의 건, 서면으로 찬성 448표, 반대 513표, 현장 참석 찬성이 5표, 반대가 463표, 소개 찬성이 453표, 반대가 976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호안건 박내경 이사 해임의 건, 서면으로 찬성 961표, 현장 참석으로